3.1운동 100주년을 지낸 올해를 마무리할 창작 오페라가 무대에 오릅니다. 네, 주기철 목사의 삶을 기린 창작 오페라 일사가고가 바로 그 작품인데요. 이번 오페라의 지휘를 맡은 아르테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윤혁진 지휘자 그리고 주기철 목사 역을 맡은 주인공 테너 강신무 씨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예, 공연이 11월 11일이네요. 막바지 공연 준비로 분주하실 것 같은데 예, 먼저 어떤 작품인지 주인공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대한민국의 그 일제강점기에 목숨 걸고 주님의 사랑과 그 믿음을 지켜주셨던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로 오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강신모 테너님께서 이제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지휘자님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이번에 오페라가 창작 오페라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마련된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주기철 목사님 탄생 120주년을 기념해서 2017년에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조선오페라단이 주요 아리아와 이중창 위주로 쇼케이스 같은 형식의 공연을 먼저 최초로 올렸고요. 네. 그 이후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작품이 더 완성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이제 마침내 전 작품을 무대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주인공으로서 어떤 주인공 역할을 맡게 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설레고 기대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네. 주기철 목사님 역할을 받으셨을 때 좀 부담되는 부분은 없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갖는 가장 큰 부담이라고 하면 예. 저의 작은 믿음이죠. 네. 저의 작은 믿음으로 그 주기철 목사님의 큰 믿음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연습 때마다 저의 가슴이 벅차오고 네. 그리고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이 압박감 때문에 감정 조절이 너무 어렵다는 이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네, 마음이 좀 뜨거워지신다 연습하실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연습하시는 가운데 좀 여러 가지 가사 부르셨을 텐데 실례가 안 된다면 좀 한 소절만 불러주시길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그 이 창작 오페라 주기철의 일사가구에는 네. 저희들에게 주는 너무나 분명하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느꼈던 그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 네. 부분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나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게 물으신다면 무슨 말로 답할까요? 주님 내게 물으신다면 네, 듣는 순간부터 뭔가 네. 그 뜨거운 가슴이 저도 느껴지는데 스튜디오 안이 감동이 쫙 펴지는 네, 느낌을 그러네요. 받았습니다. 근데 올해가 또 3.1운동 100주년 기념도 있어서 또 남다른 작품의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미가 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예, 원래는 이 작품을 3.1운동 기념을 위해서 사실 만든 작품입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 포스터나 모든 홍보에는 3.1운동을 배제한 게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고 자체가 3.1운동의 어떤 정신이 묻어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더 우리가 강조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또 주기철 목사님 목사님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독립운동가셨고 또 우리 민족과 교회의 지도자셨던 예. 조만식 장로님이시죠.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3.1운동에도 참가를 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네.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의미가 담긴 작품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나 봤더니 일단 작품을 만드신 곳이 조선오페라단이고 모든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시는 분들이 아르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먼저 네. 각각 소개를 좀 지휘자님께 부탁드릴게요. 예, 조선오페라단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최초로 설립된 오페라단이고 네. 1948년 예, 동백꽃 아가씨 요즘은 춘희라고 말을 하죠. 네. 오페라 제목이 네. 예, 그렇게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사실 우리 아르틀 피라모닉은 신생단체입니다. 예, 올 초에 설립이 돼서 네. 음악인들이 서로의 어떤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모아서 새로운 형태의 예술 작품들을 더 만들어내고 또 예술가들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가장 오래된 오페라단과 가장 신생 단체가 함께 협력해서 예, 물론 주체는 조선오페라단이 하고 작품을 예. 다 만든 거는 조선오페라단이고 실제 연주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네. 큰 영광이죠. 네. 협업이잖아요. 좀 예, 어려운 점은 그렇습니다. 없으세요? 아 근데 우리 대표님도 기도하시는 분이고 네. 예, 우리도 함께 기도하면서 네.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잘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됩니다. 네. 네, 이번엔 강신모 테너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또 많은 작품을 하셨는데 이번 작품이 다른 작품들과의 차별화가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하면 그동안에 했던 작품들은 남녀 간의 사랑 때문에 기쁘고 슬프고 뭐 그립고 복수하고 그런 작품 내용들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주기철 목사님을 통해서 네. 저의 믿음을 한번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제가 소냥원이라는 작품에 네. 출연을 했을 때 그때도 정말 큰 은혜 속에서 그리고 네. 감동 속에서 정말 너무나 큰 영광 속에서 그 작품을 맡았다는 그런 영광 속에서 제가 은혜 받으면서 노래를 했었는데 예. 이번에는 주기철 목사님을 맡게 되니까 네. 저의 삶에 있어서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까 하는 네. 마음으로 열심히 연습에 참여하고 있고요. 예. 지나고 온 게 아니라 지금 와서 한 건데 네. 혹시 제가 순교자 전문 배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이번 작품 가장 주목해야 될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인지 좀 부탁드릴게요. 그 신사 참배를 하지 않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에게 예. 일본군 장교가 와서 네. 너는 왜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너의 신이 살아있고 있다면 왜 이런 상황에서 너를 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의 신은 없다. 그러니까 버리고 우리 그러니까 일본 제국의 예. 위대한 신에게 절하고 너의 목숨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막 몰아세우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나의 신은 예수뿐이고 나와 내 가정은 그리스도 예수만을 섬길 것이다 하고 외칩니다. 둘이 극적으로 대립하는 그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지휘자분께 한번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적인 부분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모든 부분들이 가장 노력도 많이 하셨고 심혈을 많이 기울였다고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 있다면 어딜까요? 사실은 이 작품에 있어서 가장 심혈을 네. 기울인 분이라면 작곡가지 않을까. 한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작품을 만들면서 그 네. 안에 이 각각 배역들의 그 마음들을 다 담아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습을 하면서 느끼는 게 우리 주기철 역하시는 강신모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다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하셨는데 정말 그 곡 하나하나 안에 그 작곡가의 그 해석들이 다 묻어 있고 네. 또 주기철 목사님을 기준으로 또 오정모 목사 사모님 죄송합니다. 예. 오정모 목사 사모님 그다음에 아들 광조 또 그 산정현 교회 교인들의 한 연인의 사랑 이야기 예. 예. 근데 그 한 연인 중에 네. 여성도가 신사 참배 끝까지 거부하다가 순교를 먼저 당해요. 네. 근데 그 한 청년이 죽어가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참 아름다워라라는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런 장면들이 작곡가들이 하나하나 너무 굉장히 소개가 음악적으로 잘 소개가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휘자로서 저는 이제 한 장면 하나를 재해석을 해서 네. 작곡가가 작곡한 부분을 또 한 번 더 재해석을 해서 또 그 또 다른 어떤 그 배역들의 감성을 다 표현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저도 또한 이제 사실은 제가 지휘자이지만 원래 바리톤 가수입니다. 25년 동안 오페라를 했고요. 네. 이제 지휘자로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데뷔하는 무대이기도 한데 가수의 어떤 그런 표현들 호흡 뭐 숨을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도 잘 협력해서 음악적으로 잘 해석을 해서 이번에 좋은 공연, 감동의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두 분 모두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작품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좀 크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대하는 바라고 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작품을 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정말 기대하는 바는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면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대답을 하게 될지에 대한 답을 얻어가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지휘자님은 어떤 기대 갖고 계세요? 저는 이제 한국 교회가 한번 이런 문화 선교에 또 더욱 문을 좀 많이 여셔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함께 힘이 되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목회자님들,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목사님 가정은 다 초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분이 오시든 200분이 오시든 오셔서 함께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그 정신을 함께 우리가 기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11월 11일에 공연되는 상작 오페라 일사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이 뜨거운 감정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혁진 지휘자 그리고 테너 강신모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